춤을 출때좀 많은 것을 바라진 않아요. 현란한 안무를 하고 이러는 것보다 파티장 같은 데서 리듬 이렇게 타주고 그런 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할 것 같아요. 맞죠? 리듬이란 무엇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약간 흐름을 타는, 약간 흐름. 좀 흐름을 이렇게 네. 계속 반복해서. 리듬은 바운스죠. 바운스예요? 튕긴다? 간단하게 정의하면은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만들어낼 수 있는 패턴 중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업다운이란 패턴, 업다운 리듬을 한번 해볼 거예요. 상체로 먼저 해볼 거예요. 자, 상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체는 일단 가슴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같이 해볼게요. 자, 여기가 들어간다. 힘을 준다 생각하기보다는 힘을 뺀다라고 생각해보세요. 힘 뺀다. 5, 6, 7, 8, and, 오케이. 자, 이거예요. 자,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 무드를 타요. 무드를 타려면은 첫 박자만, 네 박자 중에서 첫 박자만 한번 툭 한번 건드려봐요. 그냥 한번 잽을 한번 날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붐. 크게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세게 안 해도 돼요. 그냥 후, 셋, 넷, 후. 내가 지금 이첫 박자가 뭔지 안다. 후. 이 정도 생각하면 돼요. 앤, 후. 이렇게 들어가고, 욕심을 좀더 내봐요. 5, 6, 7, 8, 1, and 2, and 1, and 2, and 1, and 2, and 1, and 2. 자, 이것만 해도 어떤 리듬이 형성이 돼요. 자, 이제 더 빠르게 모든 네 박자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체를 들쑥날쑥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이런 형태로 업다운을 탈수 있어요. 이렇게만 탈수 있는 건 아닌데, 일단 이렇게 접근해 볼게요. 이번에는 하체로 한번 타볼게요. 하체는 어떻게 탈까요? 무릎으로 타야 돼요. 무릎으로 타야 돼요. 자, 느낌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내려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자, 그래서 뭔가 밟는 느낌으로 가는 거보다 힘을 빼서 중력에 저의 모든 것을 맡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뽀잉!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5, 6, 7, 8. 첫 번째 박자. 1, 2, 3, 4, and 5, 6. 7, 8, and 1, 2, 3, 4, and 5, 6, 7, 8. 오케이. 두 번, 첫 번째랑 세 번째 박자. 5, 6, 7, 8. 1, 2, 3, 4, 5, 6, 7, 8, and 1, 2, 3, 4, 5, 6, 7, 8, and 1, and 2. 이렇게 좋아요. 모든 박자 네개다 가져갈 건데, 리듬을 좀 줄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첫 번째 박자만 했을 때는 뭔가 시간이 여유로우니까 붐 가도 된단 말이죠. 다시 돌아올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네 개를 하는 경우에는 원, 투 이렇게 되게 되면은 너무 급해요. 그러니까 원, 투, 쓰리, 포 작게 여리고 작게 세, 에, 원, 투, 쓰리, 포, 파, 시, 세븐, 에.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번 합체해 볼게요. 합체해 볼 건데. 자, 이거는 이제 상체랑 하체랑 두 개를 다 사용한다는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뭔가 이런 느낌이에요. 1, 2, 3, and 4, 5, 6, 7, 8. 오케이. 자, 옆에서 봤을 때 저희가 가슴을 넣는 거, 그리고 무릎을 굽히는 거, 이게 똑같죠. 이렇게 했을 때 1, 이렇게 되는데, 주의하실 거, 많은 경우에 엉덩이가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스쿼트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엉덩이가 빠지는 것보다 허리가 빠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엉덩이를 오히려 앞으로 내밀어. 내밀어서 무릎이 좀 나와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안정적인 S라인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1, 2, and 3, 4, 5, 6, 7, 8. 오케이. 자, 두 박자. 6, 7, 1, 2, 3, 4, 1, 2, 3, 4,
있고 이쯤 되면 팔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자, 팔을 할 때는 날개짓을 하듯이 헤이 하 헤이. 자, 외부를 올린다는 느낌. 위로 들어올려. 들어올리고. 자, 힘 주고 들어올리는 것보다 그냥 가볍게 사뿐 사뿐 이렇게 들어올리면 돼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다운을 가볍게 가볍게 한번 해볼게요. 가볍게. 자, 힘을 풀고 하나, 자, 셋, 넷. 자, 여기서 네 번, 5, 6, 7, 8, 1, 2, 3. 자, 이런 식으로 연속으로 탈 때, 연속으로 탈 때는 바운스를 이용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정지 동작이 일어나지 않고 이거를 바운스를 계속해서 가져와서 원동력을 삼아요. 바운스를. 그러면 힘을 들이지 않고도 계속 연속으로 탈 수 있게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밸런스는 뒤쪽보다는 앞으로, 약간 앞으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뒤꿈치랑 앞꿈치가 있다면 앞꿈치에 밸런스를 준다고 생각해요. 헤이, 헤이. 한 가지의 손 동작, 한 가지의 팔 동작을 해봤는데 사실 이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표현에 표현을 할 수 있는 부위인데 저희가 기본적인 이런 형태를 하면서 마음껏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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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포즈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돼요. 자, 그래서 1, 2, tick and toe and ta and ta and ta and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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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a and ta and ta. 이렇게 좋습니다. 자유롭게 한번 이거를 한번 해보고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오케이. 자, 일단 분위기부터 잡아야 돼요. 자, 이제 한 번만 1, 두 번 헤이 하 1, 2, 3, 4, 1, 2, 3. 자, 네 번 하면서 자유롭게 1, 2, 3, 4, 5, and 5, 6, and 7, 8, 1, 2, and 3, and 4, 5, 6, and 7, 8, 1, 2, and 3, and 4, 5, 6, and 7, 8, 1, 2, and 3, and 4, 5, 6, and 7, 8, 1, 2, and 3, and 4, 5, 6, and 7, 8, 1, 2, and 3, and 4, 5, 6, and 7, 8, 1, 2, and 3, and 4, 5, 6, and 7, 8, 1, 2, and 3, and 4, 5, 6, and 7, 8, 1, 2, and 3, and 4, 5, 6, and 7, 8, 1, 2, and 3, and 4, 5, 6, and 7, 8, 1, 2, and 3, and 4, 5, 6, and 7, 8, 1, 2, and 3, and 4, 5, 6, and 7, 8, 1, 2, and 3, and 4, 5, 6, and 7, 8, 1, 2, and 3, and 4, 5, 6, and 7, 8, 1, 2
자, 너무 수고하셨고 다음엔 다른 리듬으로 찾아뵐게요. 자, 안녕.